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한우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중종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오늘 명종이잖아요. 그 명종 이전에도 왕이 있었는데, 시대적인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인종이 있었죠. 근데 이미 문정왕후라고 하는 계비가 권력을 잡았고 아들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중종 때 이미 동궁이죠. 세자를 죽이려는 작세변이라고 해서 그 미신이지만 새를 불태워 죽이는 이걸 통해서 동궁에도 화재가 또 일어납니다. 인종은 그땐 세자로서 자기가 안 나가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아마 문정왕후였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 불지른 세력, 불지른 세력한테 죄를 묻게 되는 게 자기는 불효가 된다. 막 아주 좀 독특한 사람이죠. 이상한데요? 좀 이상하죠. 죄가 있으면 물어서 처벌해야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좋은 임금이었다. 근데 좋은 임금은 아니고 그냥 순딩이었죠. 순딩이 무능한 임금이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 캐릭터를 사실 거기서 좀볼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됐든 그 중종이 죽고 나서 왕위에는 오르지만 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보죠. 실록에는 효심 때문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 이러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성해가지고 좋은 임금이 되는 게 대효인데. 그쵸. 왜냐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신하들한테 끌려다닌 걸 봤으면 자식은 그러지 말아야 바로 된다는 생각을 그거죠. 아니, 가지고 그러니까 해야죠. 바로 그거죠. 그 자리가 임금 자리이기 때문에. 임금은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공적이고 백성을 위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사정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병들어서 뭐 그냥 비실비실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인종이 금방 이제 끝나고 이제 바로 이제 명종이 즉위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저 즉위했을 때 나이가 12살이에요, 12살. 그러면은 그 중종과 비슷하게 또 허수아비를 세운 것 같은 근데 이제 느낌이. 명종한테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 실권은 확장 강력한. 강력한. 그리고 이제 유노녀, 오히려 외삼촌들이 또 포진이 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중종 시대에는 문정왕후 죽을 때까지는 명종은 시대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정왕후 시대예요, 사실은. 문정왕후는 조금 더 독특한 게 그냥 외척으로서 저거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거의 여주. 여자 임금, 여주라 그래, 여주. 남명 조식이 썼죠. 이말 써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뻔했어, 잘못하면. 저말 하면 그냥 죽는 거죠. 잘못하면 큰일 나죠. 예. 또 보기에 따라서는 또 좋은 인재들도 많이 썼어요. 아, 그러면은 독특한 게 그동안에는 어떤 인재를 길러낸다든지 그러기보다는 신하들이 어떻게 해서든 왕을 이제 끌어내리려고 했으면은 지금은 이 왕후는 그 다음을 위해서 인재들을 키우고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렇죠. 아주 다르죠. 그런데 사림에서 주작 무리에서 보면 일단 여주인데다가 승려 보우를 또 좋아해가지고 불교적인 저게 또 상당히 강해져서 세조 때 비슷하게 여주가. 여주가 불교를 가까이 하고 예.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주자학도들이 묘사해놓은 문정왕후의 그림에 입각해서 문정왕후를 굉장히 나쁘게만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문정왕후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남편 중종하고 같이 대학연의도 같이 읽었거든요. 아. 그 통치학이거든요. 대학연의도 만만치 않은 주역 못지않은. 근데 그런 거를 읽고 인재들을 쓴걸 보면 문정왕후는 사실 조금 다시 볼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명종은 이제 엄마가 이제 그렇게 정치를 하는 동안 어떤 환경에서 컸습니까? 뭐 이렇게 주역을 배우거나 그런 거는 있었어요? 주역을 이제 한참 있다 배우긴 하는데 그 임금으로 있으면서도 종아리를 맞았으니까 아, 엄마한테 임금인데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이름은 묘호가 명종이지만 사실은 이건 반대로 붙인 거죠. 암이죠, 암. 반대로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본인이 이걸 붙여달라고 했다는데 죽기 전에 한이 맺힌 거죠. 한 24년 재위하는 중에 21년은 그냥 엄마한테 휘둘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예. 조금 하려고 했더니 병 걸려서 죽었어요. 아, 그러면은 거의 그 사이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었던 거네요, 뭐 거의. 거의 없었죠. 명종 9년 그러니까 이제 명종 나이 한 20살, 21살 이때쯤 돼서야 영의정이 주역에 달통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경연에 쓸수 있도록 대비하라고 한게 나오고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명종 14년에야 그보다 한 5년 지나서 그 실록에 보면 사정전에 나가서 경복궁에 있는 거죠 사정전 주역과 한어를 강의했다 이런 거 중국어도 공부를 한것 같아요 저때 보면 주역하고 한어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야기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명종 15년에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무슨 죄인 하나를 그 잡아다가 용서해 주려고 풀어줬다가 또 이제 의경부에서 뭐라 하니까 다시 이제 임금이 명령을 바꿔가지고 걔를 이제 잡아들여라. 명령을 이제 뒤집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록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가끔 밑에 이제 사신. 사신입니다. 사신. 역사 사자 써가지고. 이게 이제 바로 실록 편찬한 신하가 편찬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읽고 나서 자기가 이렇게 리뷰하는 장면인데 거기에 재밌는 게 나와요. 뭐냐면 이거예요. 예, 법이란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며 형벌이란 백성의 사욕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법을 세웠다가 바로 폐지하고 형을 결정한 것을 다시 또 뒤집어 엎는다면 어떻게 백성의 사욕을 금지시키고 백성의 마음을 안정시키겠는가라고 하고서 재밌는 게요. 한 번 낸 명령을 철회하는 것은 복희 씨의 주역에서 경계하였고, 이렇게.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저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게 바로 환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환괴. 예? 환괴는 뭐라고 그러냐면, 풍수환이라고 해요. 풍수환. 환이 뭐냐면요. 여기 이제 호수나 뭐 바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바람이 위에 세게 불면, 물이 어떻게 돼요? 찰랑찰랑거리면서 찰랑거리면서 튀어서 딱 그 글자예요. 이 뜻이. 아. 근데 풍 위에 바람이 있어요. 밑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바람이 세게 불면 막 이렇게 물방울들이 막 날아가요. 네, 그렇죠. 이게 뭘 뜻하냐면 이렇게 봉봉봉 날아가는 게 뭐냐면 민심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때 솔루션을 환계 구호 그러니까 얘죠. 이거에 대해서 주공이 말을 달았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구호는 흩어지는 때 바로 이거죠. 응? 민심이 뿔뿔이 흩어지는 때에 큰 호령을 몸에 땀이 나듯이 내리면 임금의 큰 명령을 몸에 땀이 나듯이 내린다는 게 뭘까요? 피부에서 땀이 나오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날아가죠. 그냥 증발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어떻게 내려야 돼요? 한번 내면 엄정하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기 명종은 막 냈다가 철회했다가 냈다가 철회했다가 철회했다가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민심이 흩어지는 때를 다스릴 수가 없죠. 없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그 임금뿐만 아니라 모든 리더가 쓰는 말에 관한 얘기예요. 그 사실은 뭐 현재 정치도 저는 사실 그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야당 지도자는 그 이태원 희생자들 명단 공개해야 된다고 했다가 비판이 거세니까 입 딱 다물어 버리고 거둬들일 수 이미 나왔어요. 그게 바로 나온 땀이에요. 그거 거둬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한번 잘못 내리면 그만큼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민심도 흩어지는 거네요. 결국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은 되는데 이 주역에 있는 이런 정신으로 임한다면 명령 하나하나에 좀 최대한 신중을 기하고 앞니를 예상하고 그런 자세가 아마 이 환계는 그 임금에게 리더에게 또 대통령에게 야당 지도자에게 다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역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그 여기가 이제 바로 민심이 이렇게 흩어지는 때에 그 민심을 모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저는 저 환괴는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명종은 그러면 신하들이랑 뭔가 그 주역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이기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까? 없으니까 이제 사신이 저렇게 주역 가지고 얘기했겠죠. 야. 그 사신의 지적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한 거죠. 역사는 그래서 정확한 눈을 가지는 사람이 기록해야 아, 그래서 저 오늘 여기서 느꼈던 것들은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지금 조선 이제 지금 중반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 흐름이 예, 초기에는 강한 리더십이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쇠퇴하는 그리고 이제 그런 흥망성쇠에 대해서의 흐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같아서 주역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 그대로 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좀 이제 중요했던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선조인데 선조는 좀 특이하죠. 주역 역사에서 굉장히 그 조선 왕실 주역에서 굉장히 특이한데 그 주역과 관련된 내용이 일단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조가 주역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 사람이 두 번 그 굉장히 길게 신하들하고 방대한 분량으로 주역 이야기를 했고
실록도 제일 많은 분량을 싣고 있어요. 그래서 선조가 크게 보면 두 번 주역을 공부하거든요. 하나는 임진왜란 전, 하나는 임진왜란 후. 아, 그러면 그게 2주에 걸쳐서 한번 전기 후기 나눠서. 네. 그 임진왜란 전에는 주로 이제 선조의 관심사가 주역과 국가였어요. 근데 두 번째 할 때는 보면 주역과 나예요. 아, 그것도 신기하네. 제가 늘 임금은 강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두 개인데 그 중에 이 사람은 적어도 명 확인해서 굉장히 브라이트하죠. 브라이트하죠. 그러나 그거를 자기 걸로 체화하고 그걸 한결같이 유지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런 임금 선조가 됐던 주역. 그래도 지금 흐름 속에서 보면 이제 거의 대등해져요. 다시 많이 회복을 해요. 이제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면은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보면 아 선조 시대가 그래도 그 중종이나 명종 때보다는 또 나은 점이 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본 거는 이제 권력의 이제 쇠퇴, 그 임금의 이제 권력이 약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다시 반등하는 그 그림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라는 뭐 그런 면도 있죠. 그렇게도 보지만 좀 더 나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던 아쉬웠던 네, 그런 지점이 바로 선조라는 임금이 갖고 있는 어떤 위상이랄까 위치랄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다음 주에는 이제 선조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